이것도 니들 돈으로 또 하지 왜?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 내 인테리어에 절대 안 쓰는 게 70만 원을 주고 그 쓸데없는 걸 만들어가지고 분명히 얘기했거든. 아무도 왜 해결을 안 해? 드디어 겨울 초입에 가게를 오픈을 했습니다. 이름은 뭐라고요? 가을이죠, 가을. 가을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어떻게 이렇게 충격이에요? 야, 지금 가죽 잠발 입었잖니. 어? 가죽 잠발 입었어. 어쨌든 마이 삼촌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처음엔 입구를 크게 벽을 한 2층 높이로 올려서 깔끔하게 하얀 벽에 마당하고 별 그리자. 우리 소장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거를 세우려고 하면 보강이라는 게 되게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비용도 많이 들었을 뿐더러요 그 벽체를 세웠을 때 버틸 수 있는 공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했더니 지나간 사람들이 이 가게가 뭔지 잘 몰라요. 손님이 없어요. 지금 일주일이 됐는데 하루에 한 5, 6만 원? 네, 우리 직원이 지금 한 4명 되는데 이번 달은 뭐 제 주머니에서 애들 월급 챙겨주기가 급한 그런 사정입니다. 네. 제가 간판을 보여드릴게요. 저희 가게 간판이에요. 간판인데 여기 옆에 보면 마이 373이에요. 이렇게 마이 373. 근데 여기서 보면 373이잖아. 난 분명히 잘 보이게 하라고 했거든. 여기서는 죽어도 안 보여. 거기서는 마이가. 그래서 잘 보이게 분명히 얘기하라 했는데 마이는 안 보이고 373만 보이고. 가까이서 누가 이렇게 보면 손도 다 안 보이잖아요. 저기서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이 다 동선 유입 많거든요. 한 90% 이쪽으로 가고 10% 이렇게 내려와요. 그러다 보니까 저 아래에서 봤을 때 지금도 안 보여. 네? 지금도 안 보여. 잘 보여요. 예. 라바. 이게 보통 창문이 일자로 축 돼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게가 좁으니 밖으로 조금 튀어나오게 하자 요 지붕에 맞춰서 잘했다? 지금 요거 보면 겨울에 어떡할 거야? 찬바람이 지금부터 솔솔 들어와. 어? 그래서 우리 매니저가 투명 요거 문풍지 사다가 붙여놓은 거야. 벌써 레스토랑 운영한 사람은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들어오는 이 칼바람에 손님들 난리칩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원래 실측을 해서 공사를 할 때 시작을 할 때보다 조금 더 들려지긴 했어요. 바람 들어가는 거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 회전율을 높여드렸잖아요. 빨리 나가시겠죠. 추우니까. 뭐 손님이 들어와야 회전이 되지. 어? 뭔가 하겠는지도 모르게 만들어놓고 무슨 회전율이야. 어? 그리고 우리가 스텔라 맥주 회사에서 굉장히 큰 도움을 많이 받고 같이 이제 하기로 했잖아. 거기에 아부를 떨겠다고 여기다가 그걸 박았어. 이거 이렇게 박는데 돈 많이 들어. 비싸. 그럼 뭐해? 안 보여. 안 보여. 저기서 다 본대. 지나가다가 보긴 개뿔. 야, 간판도 안 보는데 무슨 이걸 어떻게 본다고. 그 스텔라 맥주 회사 대표 왔을 때 어찌나 가슴이 철렁한지. 아우, 내가 처음에 저희가 제시했던 거는 등도 들어가 있었고 색깔도 들어가 있었고 그랬다가 그러면 앞이 죽는다고 해서 앞으로 갔는데 앞에 걸 없애셨잖아요.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어우 웬 수준이다 얘네들이. 들어가기 전에 할 게 많아. 지금 여기 봐라. 이게 지금 뭔가
세상 세상 환장 너 또라이돌이네 너 이 ᄉ 왜 그랬어? 너 이거 어떻게 할 거야?